그나마 남아있는 인기 사라지고 나면 제일 비참한 게 여배우라니까. 그래서 진짜 내 편을 만들기로 했어. 결론은? 잠시만요. 네. 임신했어요. 톱스타 고지현 씨가 너 이런 이름 다 그 증거 몰라? 얘는 철들었나? 아이고 철 들어 철 들어 철 좀 들어. 역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 말 안 하고 그랬던 건 미안해. 나? 어머 어머. 돈 거지? 금융 유아용품 다. 어, 당연히.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자. 이 배우 김혜수 씨 그리고 하정우 씨가요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돼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혜수 씨와 하정우 씨 그러면 이제 국세청 홍보대사로 이제 일하게 되는 건가요? 네, 국세청이 매년 연예인을 이렇게 해서 홍보대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격 요건은 사실 돈을 많이 버는데도 납세를, 세금을 굉장히 투명하게 잘 내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홍보대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배우 오달수 씨도 그 후보에 올랐지만 그 최종에서는 그 탈락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최근에 미투 사건 때문에 더 그랬겠군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종에서는 탈락이 됐습니다. 근데 웬만한 연예인들, 꽤 알려진 연예인들은 여기 그 홍보대사에 많이 선정이 됐는데요. 네. 작년에는 그 배우 성유리 씨와 유해진 씨가 그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강 팀장님. 근데 김혜수 씨가 이렇게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엔 뭐 사회활동이라든가 뭐 국세청 관련된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연예인이 주로 꼽히지만. 네. 김혜수 씨가 94년에도 한번 뽑힌 적이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수익이 많은 연예인이 주로 선정이 됐고요. 네. 많은 저축을 하기 때문이죠. 네. 94년이면 김혜수 씨가 데뷔한 지 한 7년쯤 됐을 때인데 굉장히 잘 나갈 때 연예인 고소득 1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갔고 당시에도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네. 당시에 모범 납세자 재무부 장관상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때는 재무부였죠. 네. 자 그런데 이 김혜수 씨, 하정우 씨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범 납세자가 된다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투명하게 많이 내는 연예인이다. 하정우 씨, 김혜수 씨 공통점이 천만 배우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또 인기를 얻고 했는데 공통점이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김혜수 씨와 하정우 씨 둘 다 그림을 또 잘 그린다면서요? 네, 뭐 하정우 씨야 연예인 화가 대표라고 그렇죠. 했을 정도로 이미 전평이 나 있고요. 김혜수 씨 역시 독학으로 배운 그림 실력이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네. 뭐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4번씩 개인전을 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작품 그리고 많은 마니아들이 하정우 씨 작품을 사줬고요. 네. 뭐 연예인 작품은 매매가 되는 순간 그 값이 단가가 매겨진다고 할 정도로 유성 팬인 경우가 이제 사주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정우 씨는 수준이 전문가, 전문 화가 수준은 된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김혜수 씨는 어떤? 김혜수 씨도 뭐 굉장히 그 팔리는 단가로 보면은 굉장히 수준급으로 높은 가격을 네. 받는 그런 연예인 배우입니다. 참 연예인들은 참 연기도 잘하고 저렇게 납세도 잘하고. 예술가적인 기질도 있고 그런데 김혜수 씨는 들리는 얘기가 이런 그림도 잘 그리고 예술성도 있지만 문자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네, 김혜수 씨가 본인이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별명이 집순이다. 그러니까 네. 주로 집에 머물면서 혼자 지내는 것도 좋아하고요. 물론 대외 활동도 많이 하지만 네. 그래서 문자 중독, 다독가, 독서광 이런 별칭 집에 있으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러는데요. 아하. 뭐 대개 많이 읽을 때는 이틀에 한 권꼴로 읽을 정도로 굉장히 그 책을 좋아해서 네. 소문이 나 있죠. 그림도 잘 그리고 또 그림에 대한 영감들도 이렇게 많은 독서량에서 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아니 요즘 여배우들 많이 컴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남주 씨도 그렇고 고현정 씨는 물론 컴백했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을 겪기도 했지만 아니 김혜순 씨는 언제 컴백? 한다는 소식 없습니까? 네, 김혜수 씨는 드라마, 영화 작년엔까지 했고요. 네. 올해도 작품이 있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인가 하는 작품이 이제 작년 말에 크랭크인 돼서 네. 개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내 개봉할 거로 알려져 있고요. 네. 김혜수 씨는 뭐 꾸준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김혜수 씨는 활동하지 않는 동안에는 뭐 또 그래도 다양하게 집에서 독서도 하지만 친한 선후배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많이 하는데요. 네. 최근에 그 송윤아 씨가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이 사진입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거 무슨 사진인가요? 네, 김혜수 씨, 뭐 김민정 씨, 이태란, 유선 씨 이런 그 동료 선후배
여배우들인데요. 네. 연예계는 여배우들의 친목 모임이 꽤 많습니다. 아. 지금 알려져 있는 하미모라든가 자뻑클럽이라든가 여배우나 여자 연예인들이 모임이 많은데 네. 이 배우들의 모임은 4년 전에 식사하셨수라는 그 김장특집에 출연한 계기가 돼서 네. 지금까지 그 모임을 쭉 이어오고요. 네. 그리고 친하게 절친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혹시 뭐 모임에서 주로 뭐 한답니까? 이분들은 만나서? 주로 이제 여배우들끼리니까 서로 뭐 당연히 뭐 패션이라든가 다른 어떤 정보 이런 것도 하고요. 네.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배우들은 각자 개인이 아. 누가 어울린다든지 아니라 스스로 뭐 남자 배우는 뭐 왕자, 여배우는 공주 이렇게 대접받기로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군요. 비교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 그런 경우에는 모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배우들은 또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또 편한 점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군요. 자, 연예계 소식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는 강희롱 더 팩트 대중문화 전문 기자가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동장군이 이제 물러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솔솔 불고 있습니다. 올 겨울이 좀 많이 추웠죠. 애타게 기다리던 봄이지만 꽃 피는 봄이 오면 두려운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이 꽃가루나 봄이 그리 반가운 것만은 아닐 텐데요. 봄철 알레르기 퇴치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유종 기자, 예. 봄철 알레르기에 도움이 되는 음식 뭐가 있습니까? 일단 오메가3라고 해서 우리 네. 체내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네. 이게 염증을 굉장히 줄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비염 관련된 질환에서 굉장히 효능이 좋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에서는 생성을 못하거든요. 아. 연어나 고등어, 호두. 그리고 채식주의자들은 들기름 같은 걸 먹으면 오메가3가 생성이 많이 돼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하. 관절염, 이런 염증 생기는 거, 안구 건조증 개선에 그 효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 효능에 제가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게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그러면 많이 먹어야 되겠군요. 근데 고등어, 호두, 들기름은 글쎄요. 자주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어는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라기보다는 서양 음식에 가까운 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연어가 굉장히 일반화되고 많이 먹는 음식으로 요즘 바뀌었나 보죠?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비로 한 10% 가까이 늘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서양 음식이라는 생각을 하냐면 네. 우리는 생선 가시가 들어가 있어서 주로 찌개라든가 국이라든가 국물 내는 용으로 많이 쓰는 작은 그렇죠. 생선을 먹는데 네. 서양식은 필레라 그래서 이제 살코기 주로 넓게 큰 거 가시 없이 아예 스테이크처럼 구워 먹는 걸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샐러드도 많이 먹고 근데 이 연어는 그런 음식으로 만들기 딱 적합하고 우리 음식이 소구화되고 또 이게 비린맛도 별로 없는 생선이다 보니까 네. 생선에 대한 거부감, 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샐러드 형태로 연어는 먹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원래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도 먹고 원래 생선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먹고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어느 정도 연어의 인기가 많아졌는지 한 대학에서는 연어 동아리도 있다고요? 이건 뭐 하는 데입니까? 연남동이라는 동아리. 연남동이요? 네. 이름도 재밌네요. 네, 연남동은 행정국상 지명은 마포에 있는 건데요. 그렇죠. 동네 이름이잖아요, 네, 원래는. 동네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고 네. 신촌 지역에 있는 대학생의 연합 동아리인데요. 연어를 남김없이 먹는 동아리. 이거 약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3회를 모집하고 있는 신입 기술을 이 동아리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현재 네. 31명이 지금 돼 있고 네. 이 규율도 좀 명확해서 네. 단지 그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번개 모임에 최소 6번 이상 참여를 해야만 유지가 될. 그럼 이들을 만나서 연어만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곰이 웅녀가 마늘과 쑥을 먹어서 곰이 사람이 되었다면은 네. 이 연남동 동아리는 연어를 먹어가지고 네. 사람에서 곰이 될 때까지 먹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렇군요. 아니 연어가 이렇게 알레르기에도 좋고 오메가 3가 많이 들어있는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수입하기는 좀 아까운데 우리가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보통 노르웨이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우리가 연어를 즐겼는데 네. 최근에 강원도에 있는 고성군이 연어를 직접 우리가 양식하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2015년에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먼 바다 깊은 곳에서 연어를 키우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실용화 단계에 나와 있고요. 관련 산업을 특화를 해서 그 지역, 그 고성군의 특화 산업 단지를 키울 생각입니다. 네. 옆에는 이제 가공 단지도 만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연어에 관심을 갖느냐? 연어가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수산액의 가치가 연간 20조 원 정도 됩니다. 어허. 관련 산업까지 합하면 한 60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그 고성군 입장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네. 저는 근데 연어를 그냥 이렇게 회로밖에 먹어보질 못했는데 이유준 기자 음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 회로 먹는 것 외에 연어 맛있게 먹는 것 좀 소개시켜 주시죠. 그 연어를 일반 고기처럼 네. 큼직하게 썰어서 스테이크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저런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어를 썬 다음에 채소들을 많이 넣어서 연어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포케라고 해서 그 하와이 사람들이 먹는 그 날 생선 샐러드 같은 형태로 그 연어를 즐기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그 날 생선으로 연어 샐러드를 즐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구절판처럼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서 연어 쌈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연어를 좀 편하게 쉽게 섭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연어가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서 봄철 알레르기 예방 그리고 다른 이 안구 건조증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연어로 건강하게 봄철 맞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타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대북 특사단이 6시를 전후해서 서울공항을 통해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특사단 방북 결과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동지께서는 남측 특사로부터 손해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하셨으며 만족한 합의를 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조선반도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시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는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 대북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난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조선중앙TV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청와대 측에서는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얘기하고 북쪽은 만족한 합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표현 두 가지만 갖고 판단을 해보면 우리는 실망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not ba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은 만족한 합의를 했다. 만족을 했다. 어감은 북한이 더 뭔가를 얻어간 느낌이 듭니다. 김용훈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라 하면 이게 남북 정상회담만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당연히 남북 그 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북한이 북미 대화에 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요구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 입으로 해서 북미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라고 그랬고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남쪽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만족스러운 합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 쪽은 자기들 매체니까 상당히 네. 이제 뭐 모든 것들이 다 김정은은 다 하면 다 잘 되는처럼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일단 청와대가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라고 한 것은 아마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좀 비핵화 부분에 대한 좀 확실한 이야기보다는 아마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김정은이 많이 밝혔지 않을까 이런 네. 좀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이제 비핵화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을 좀 남겼을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상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미흡한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진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남북정상회담을 상당히 많이 빨리 하자. 네. 그리고 모든 걸 논의할 수 있다. 아마 네.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이 우리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오겠다라고 밝힌 특사단 그 결과물이 궁금한 겁니다. 자, 우리 측은 분명히 핵 폐기를 포함한 비핵화를 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북측은 도대체 어떤 결정을 우리 특사단에게 선물로 주었을까요? 핵실험 중지? 아니면 핵시설 폐기? 아니면 핵 자체를 폐기하는 것? 이것들 중에 신인균 대표님은 지금 보따리가 곧 열리겠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비핵화 즉 핵 폐기를 만약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제시를 했다면 이건 네. 뭐 정말 획기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죠.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아니고 그야말로 네. 초유의 결과를 얻었다라고 홍보를 했겠죠. 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핵실험 중지나 핵시설 폐기 네.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네. 핵시설 폐기보다는 아직은 핵실험 중지를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도 네. 그 정도 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특사단이 받아온 그 가방 안에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약한 핵실험 중지 정도의 북한의 답이 들어있을 것이다. 심정수 차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지금 신인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 특사단이 가기 전부터도 예측이 됐던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 이 상태에서 중단하겠다는 정도의 선언을 하면서 대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중단도 하고 나중에는 폐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안을 북한이 그러니까 받고 그다음에 미국과 대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예측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지금 그 저런 식의 핵실험 중단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여러 번 북한이 그 북한한테 우리가 제시를 해서 북한이 받았던 카드들입니다. 근데 당시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는 뭐냐면 그때는 북한의 핵 기술이라는 핵무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었어요. 수준이 그렇게 지금까지 육체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까지 하기도 전 아주 초보적인 시절 그 수준이었을 때의 그 핵실험을 동결한다는 거랑 지금 일단 다 개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실험을 중단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시간만 또 벌어주는 것 아닌지 이런 부분을 의심해봐야 된다고. 자, 핵 폐기를 제안하면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2단계 핵 폐기의 제안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 3단계 핵 폐기 안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핵 동결을 입구로 삼아서 핵 폐기인 출구까지 이렇게 예상을 했던 그 제안이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핵 동결에서 핵 폐기라는 출구. 근데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네요. 핵 개발 시설을 폐기한다. 그러니까 미래의 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제거를 하고 현재의 보유한 핵을 나중에 폐기한다. 이런 네. 단계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주 잘 말씀하셨고. 네.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핵 동결석에서 핵 폐기고 3단계에서는 일단은 그 핵실험 중지나 미사일 발사 중지가 1단계고 그다음에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영변에 주로 있죠. 영변에 5메가톤 원자로 하고 그다음에 원심분리기 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 두 개를 폐기를 하고 마지막에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를 이제 제거한다는 것인데 이거 말이죠. 옛날에 데자뷰입니다. 벌써 2005년도 9월 9.19 공동선언 때도 이거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고 네. 거의 뭐 거의 이거 거의 같습니다. 갔었고 그다음에 2007년도 6월 13일 2.13 합의도 거의 그 내용입니다. 네. 근데 북한이 듣질 않았죠. 그렇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만약에 3단계를 북한이 정말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기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3개월이나 6개월 내에 전부 다 처음에 입구부터 출구까지가 네. 모든 게 완성된다면 우리가 저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특사단이 받아온 북한의 대답은 잠시 후 한 2시간 정도 후면은 그 결과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본 내용이었고요. 자,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 저희도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반응입니다. 북한이 어떤 카드를 우리에게 건넸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결정이 또 잡히기 때문입니다.